배송자 예찬. 사랑을 컬러로 비유하면 무슨 색인가요? 사랑을 색깔로 표현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사랑이 무슨 색인가요? 굳이 컬러로 얘기하자면? 저는 핑크색이요. 핑크색. 네. 가장 전형적인 그 하트 하면 떠오르는 핑크 하트. 네. 땡. 왜요? 베테는 국방색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배운 게 나라 사랑밖에 없잖아요. 태어나서 배운 게 나라 사랑, 동기 사랑, 네 소대장 사랑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국방색이 우리는 뭐예요? 국방색입니다. 중격과 공포를 겪은 것 같은데. 네. 네. 우리는 국방색. 여친에 대한 사랑이나 그런 것보다 부모 사랑 다음에 바로 배운 게 나라 사랑입니다. 아, 네. 이것이 비참 월드입니다. 그러면 이별은 무슨 색인가요? 이별이요? 네. 빨강색? 빨간색? 네. 오, 이별이 왜 빨강? 빨강은 정렬 아닌가요? 좀 슬프잖아요. 마음 맴찌시잖아요. 아, 마음이 찢어져서 아, 마음에 막 상처가 난 그 마치 피가 흘드는 느낌. 피눈물 나는 느낌. 네. 이별은 심근경색이다 라고 아재 개그 치시는 분 있고. 사실 이분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은 이별을 몰라요. 아. 왜냐면 시작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꼭 그 이별이 아니더라도 되잖아요. 모든 이별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훈련소에서 자대로 헤어질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런 이별은 해봤죠. 아. 네. 머리카락과의 이별. 이별은 검은색이다. 아, 어떡해. 어, 진짜 눈물 나게 왜 그래요. 아, 왜 네? 그런 한숨 처음 들어봤어. 또 한 올씩 멀어져가는 느낌. 멀어져간다. 이성끼리 좋아하는 감정과 그저 인간으로서의 호감 어떻게 구분하죠? 저희 베테놀드에서는 좋아하는 감정과 인간으로서의 호감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 나를 그냥 싫어하는 거랑 나를 극혐하는 거. 그 두 차이를 극명하게 구별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감정과 인간으로서 호감은 절대 구별해본 적이 없어요. 네. 사랑의 맛과 가장 비슷한 맛의 음식을 골라본다면? 사랑과 가장 비슷한 음식 뭘까요? 네, 사약. 사약. 아~ 네. 곤약. 치약 초코. 아, 민트 초코. 민트 초코는 그래도 괜찮네요. 아이스크림이니까. 네. 민초 좋아합니까? 그냥 요즘 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도를 한다는 건 좀... 전 처음 먹었을 땐 별로였어요. 좀 치약이었다. 네. 아이스크림이 31가지가 있어요. 31가지 중에 뭐든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민초 고릅니까 안 고릅니까? 안 골라요. 어. 민초 하나만 있다. 그럼 먹는다? 네.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을 때. 근데 민초밖에 없다. 그럼 민초 먹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네. 한 세 숟갈? 세 숟갈. 네. 탈덕 갑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31등 맛이죠? 네. 31가지 중에 31등이죠?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근데 이게 제가 쌀국수를 처음에 진짜 안 좋아했는데 쌀국수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민트 초코. 아, 먹다 보면. 제 주변에 유일하게 민초를 사랑하고 민초를 최선책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주시은밖에 없습니다. 아~ 민초단이에요. 오, 민초단 선봉입니다. 어울려요. 사랑을 가장 비슷한 맛. 소희 씨가 생각하는 음식. 저는 떡꼬치요. 왜요? 지금 먹고 싶어요. 지금 떡꼬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거. 지금 먹고 싶은 의식의 흐름. 네, 저희가 그냥 코너 이거 집어치고 편의점을 털으러 할까요? 네? 사실 그 베트남 때 옛날에 소희 씨는 끼니 때우러 오기 그랬는데 아니, 저희가 드리는 게 없어서 좀 아니, 죄송하네요. 바나나를 먹고 와갖고. 아, 그래요? 떡꼬치가 네, 먹고 싶어가지고. 비참을 털어라. 소개팅 자리에서 날씨 얘기 다음에 무슨 얘기 해야 되죠? 계절. 무슨 계절을 좋아하는지. 아, 날씨 다음에 계절? 네. 아, 날씨가 오늘 날씨가 좋은데. 되게 덥네요. 네. 무슨 계절 좋아하세요? 네. 아, 저는 더운 게 좀 그렇던데 무슨 계절 좋아하세요? 전 겨울이요. 정말요? 아, 겨울에는 스키가 뭐가? 재밌죠. 어. 스키 좋아하세요? 아, 저 스키 탈 줄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배우실래요? 오, 괜찮네요. 하지만 이게 남녀가 바뀌었다면? 아니요.